자, 이 사주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와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주입니다. 아, 저희 뭐 직접 이 사주를 직접 제가 뭐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사주를 수집해서 제가 통변을 합니다. 일부는 지금 뭐 갑자씨로도 나와 있던데요. 제가 볼 때는 갑술씨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갑자씨가 아니고 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갑술씨로 이 사주를 판단을 하고 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67년생이에요. 67년생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52살입니다. 자, 정미생인데, 이 사주는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토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조가 시급합니다. 조가 시급한데, 일단 이 사주는 조가 시급한 사주로 일단 판단합니다. 자, 일단 격을, 우리가 격국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해중, 해, 무, 갑, 임, 월류군단에서, 무감임에서 임수가 투환이 안 됐고, 무토, 해월 무토는 격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로는 거의 격을 못 잡습니다.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환된 게 갑목이 투환돼서, 지금 이 사주는 정관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격이 정관격으로 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성격된 사주들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발휘하더라 하는 것을 그동안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좀 판단할 수 있던 부분이고요. 예, 정관격이 일단 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인성은 정편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이때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됩니다. 단, 재성이 있으면, 재성은 재활에서 다투면 안 되는데, 자, 식상이 있어도 무방한 게, 첫째, 정관을 지켜주는, 정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식신 상관인데, 이 상관을 인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첫 번째 용신으로 인성을 치유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관을 더 도와주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 자,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정관을 도우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관을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식상이 없을 것. 인성이 있을 때는 이미 식상을 인성이 눌러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재성이 있을 때는 식상이 자기 나름대로는 정관을 극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어야 돼요. 식상이 있으면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간과 합. 일간과 합이라는 이건 다 음일간만 해당이 됩니다. 양일간은 정제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음일간과 음일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 관살 혼잡일 경우. 관살 혼잡일 경우에, 첫째는 합살유관. 정관을 합하고, 편관을 합하고 정관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격이 정관격일 때는 반드시 정관을 남겨야 돼요.
평강객일 때는 간사로운잡이 왔을 때, 평강객이 간사로운잡이 왔을 때는 정관을 남겨도 괜찮고 평강을 남겨도 무방하지만 격이 일단 정관격으로 결정이 나면 정관을 남겨야지 평강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합살유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시 또 간사로운잡일 경우에 거살. 거살유관. 평강을 날리고 정관을 남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와 인이 불에 서로 장애가 없으면 재성과 인성이 서로 같이 붙어 있어 버리면은 정관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와 인이 서로 다투면 임금이 있는데 좌의정 우의정을 뒀는데 서로 임금을 도와달라고 좌의정 우의정을 뒀는데 이 좌의정 우의정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서 임금을 도울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없는 거나 똑같다. 그걸 갖다가 고관무고라고 합니다. 고관무고. 정관이 외롭고 도와주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재와 인이 서로 다투면 고관무고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된다. 혹은 정관객에게 경만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고관무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고세로는 7품 이상 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품 이상 못 간다 이랬다. 반드시 용신이 있어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용신 인성이 있거나 재성이 있어서 해줄 때 고위직으로 갈 수 있다. 재화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고소에는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식상운이 오지 않아야 돼. 오지 않을 때 대부귀예요. 왜 그러냐면은 식신상관 운이 오면은요 이미 재성이 인성을 눌러놔 버리기 때문에 물론, 재화인이 불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월간에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월간에 정관이 있으면 재화인이, 월간에 정관이 있고, 연간이나 시간에 재성이나 인성이 있을 때는 서로 불에 떨어져 있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월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식상원에 와버리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재성의 힘이 인성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식상운에는 결국은 정관을 못 막아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관격에는 뚜렷한 인성이 뚜렷한 이 용신 하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경우보다 더 낫더라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이사주는 일간과 합을 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성격되더라. 자, 또 하나, 여기서는 인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이 있는데 식신이 있어서 무방하다는 이 조건에도 결국 맞았었다. 이와 같이 있음을 안 될 게 있어서 입성을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깨졌을 때 이걸 갖다가 이 경우를 어떤 경우라냐면 병약용신이라고 합니다. 병약용신 이게 병인데 병도 있고 약도 있더라. 처방이 끝났다 이거예요. 병약용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훨씬 더 인물이 큰 인물들이 더 많더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병양용신 사주들이 더 큰 인물이 더 많더라 하는 게 대표적인 우리가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정관격의 인성을 용신하는 사주, 인성을 용신하는 사주, 혹은 정관이 일간과 합동하는 사주로서 이것이 성격이 됐습니다. 성격이 됐습니다. 대단히 심약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합을 하고 있는 경우,
합을 신약하지만 합을 하고 있는 저런 경우는 합만 깨지지 않으면 정관이 합을 깨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토가 좀 약한 것 같지만 술토에 통하고 미토에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냐면 신약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불약이다. 그냥 약하지 않을 따릅니다. 그렇다고 신강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강은 아니지만 약하지 않을 따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합니다. 자, 사주 구성은 잘 맞춰드리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토, 무토, 기토일간이 해자축을에 태어나면 겨울에 태어나면 물이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우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조우를 누가 해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게 조우용신이에요. 자, 정관으로 병정화가 조우용신이고 지지로는 미토, 술토 이것도 조우용신이에요. 조토 이것도 조우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도 해결됐다. 단지 일간이 좀 약할 뿐인데 그것도 결국은 정관이 일간과 합을 함으로써 영원히 정관께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이 합만 풀리지 않으면 결국은 정관께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우리가 보면 2000이 이제 대운을 한번 볼까요? 경금대운에 이때는 별로 어린 시절인데 제가 볼 때는 능력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금이 와가지고 이 합을 풀어요. 자, 갑기 합이 풀리려면, 갑기 합이 풀리려면, 어떤 때 풀리냐면, 갑목이 와도 풀리고, 기토가 와도 풀리고, 경금이 와도 풀리고, 을목이 와도 풀리고, 그 다음에 무토가 와도 풀리고, 계수가 와도 풀립니다. 자, 이 다섯 개 조항에서 풀리는데, 결국은 풀릴 때 풀리더라도, 그래도 정관이 건재하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풀려도. 자, 경금이 와서 갑목을 날리고자 하나, 결국은 갑목을 난리로 들어오면 이 합이 풀리면서 갑목을 날리거든요. 그러면 이 정화가 결국은 경금을 인성이 눌러주는데 이 정화도 약하지 않습니다. 미토의 통을 하고 있고 술토의 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 이 인성도 편인데 편인도 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이 정화에 의해서 제압당한다고 하나 대운을 볼 때는 항상 강약을 보는 거예요. 강약을 보면 이 경금이 운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술토에 통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정관이 풀려서 정관이 완전히 박살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관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경수 도지사가 어린 시절, 이 시절은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지 않았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이때는 그냥 적어두고요. 자, 기토, 무토 운은 아주 좋은 운입니다. 유는 뭐냐면 일간이 신약한데 비견덕지가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자, 유대운, 신대운은 신금의 통근처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경우는 지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정간의 갑목, 을목, 갑기 한만 안 깨지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식신상관이 강해졌다 한들 이 정화한테 이미 천간의 신금이 제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것이다. 자, 좋은 눈은 정대운, 병대운입니다. 일간의 신약한테 인성, 용신운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운 때에 굉장히 좋은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 수행 비서로서 맨 마지막까지 비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런 별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닉네임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은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던 사람도 역시 그 당시에는 김경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애석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2016년이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53입니다. 50세. 50세면 병문대원에 들어왔어요. 자, 병문대원에 들어와서 이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이 병화가 들어와가지고요. 이 병화가 들어와가지고 신금과 합을 합니다. 예, 물론 정화와 합을 조금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우는 충분히 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이 병신합을 해가지고 병이 합을 해서 수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뭐 그냥 합을 해서 묶였다. 이 신금이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묶여가지고 결국은 식신의 역할을 전혀 상실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인성이 들어옴으로써 신약한 사주에 더더욱 보약을 먹은 것처럼 심각하게 만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가 병신년이었어요. 이때도 병신년이었다. 병신년에 이 병화가 들어와서 또 병화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결국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금년 2018년 무술년에 자 무술년을 볼까요? 무술년에 경남도 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자 일단 이와 어찌됐든 간에 청간 구조에서 보면 청간에서는 무토가 들어옵니다. 무토가 들어와서 합이 풀렸지만 결국은 합이 풀려서 신금이 감옥을 공격하라고 하나 결국은 여기 병화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공격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간이 신약한 일간이 신강한 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금년에 당선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감옥만 안 건드리면 돼요. 감옥이 손상을 입지 않으면 당선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금년에 이 술토가 있어요. 술토가 이 원래 술토 이 미토는 형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형사는 형사이든 충이든 거기든 간에 그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형사를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형사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에서 술토가 들어오면서 술미 형사를 만들더라. 이와 같이 술미 형사를 만들었다. 예. 자, 형사는 우리가 관제,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형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재로 수반을. 일반 사람들은 경찰서 갈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손의 손재, 아주 재물 손실을 많이 수반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힘들다는 의미로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 질병으로 내가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행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2018년에는 행사이 만들어져 들어왔는데, 이 술미 행사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술토 신정부가 있고, 정을기가 있는데요. 술중 신금이 미중 을목을 이걸 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금이 사주에 있거나, 신금이 사주에 있어요. 사주에 있어야 돼. 사주에 이 신금이 있거나, 혹은 금이 강할 때, 금이 강하면, 이 신금이 사주에 없어도 금이 강하면 형살 작용을 하는데, 이 사주는 신금이 사주에 뚜렷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정화한테 눌려져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신금이 사주 정간에 뚜렷이 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형살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형살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때가 언제냐면 금년 무술년 경신월 16월이 있습니다. 경신 16월. 이때가 양력으로, 경신년은 양력으로 이때 8월이고, 16월은 9월이에요. 자, 지금 8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금이.
금이 강해지는 달이다. 자, 이와 같이 금이 강해지는 달에는 이 형사작용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전체를 놓고 보면 금년 초부터 계속 트루핑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김경수라는 사람이 검찰에 불려온 것은 결국은 이 강해지는 시기, 즉 말하자면 8월달에 불려온다. 9월달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금년을 잘 넘겨야 돼요. 금년을 넘어가면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있고 없고 간에 검찰에서는 금년에 9월 중으로 기소할 것이다. 정 말하자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뭔가의 액션을 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넘어가서 2018년 지금 금년 무신년 말고 2019년 자 기해년으로 넘어가면은 형살이 흘러나가죠. 형살의 기운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금년만 잘 버티면 김경수 도지사는 금년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별 문제 없이 그냥 허지부지하고 끝날 것이다. 그러나 금년에 9월달까지는 우리가 양력으로 말씀드리는데 10월 초까지 가거든요. 이게 10월 초. 그래서 10월 초까지는 뭔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비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검찰에서 아마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김경수라는 사람이 잡혀 들어갈 것이냐, 구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제가 참 미묘한데, 9월달에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10월 초까지 집행이 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자, 그러나 이게 좀 더 시기적으로 늘어진다면, 9월, 10월 초가 넘어간다면 좀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이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식신도 떴고, 인성도 떴거든요. 이런 사람들 머리도 좋고, 사람은 또 나름대로 정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곱게 나가려는 그런 생각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주기는 하지만, 금년의 운으로 보면, 굉장히 본인한테는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본인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의 흐름 중에서 금년이 아마 좀 많이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이 운들도 좋거든요. 사오미 쪽으로. 왜냐하면 기토가 사오미 이러면은 이쪽에 걸록 그 다음에 제왕으로 가기 때문에 일간이 또 대단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도 욕심도 내고 싶고 뭐든 다 하려고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 트루킹 사건 때문에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는 개념인데 일단은 금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월 초까지의 어떤 액션적인 개념 즉 말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청구가 됐을 때 육체적인 구속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